얘는 잡자마자 죽는 애들이에요. 아, 이게 수염이 왜 이렇게 길어요, 얘는? 예, 자연산 수염이 길어요. 아, 대마에만 먹으면 배불래. 그 이쁜 눈깔 사탕 같아. 디디디디딩. 새우깡의 그 표지 모델 같지. 아. 와, 오. 이야. 오, 맛있다. 여기는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화시장. 올 초 화재로 인해 현재는 임시시장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농산물 자파코너를 시작으로 가운데는 초장집 식당가가 있었고요. 양 옆으로 배센터가 있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전어. 발딱발딱 싱싱해 보입니다. 굴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날은 꽃게와 대하 왕새우 좀 맛보러 왔습니다. 얘는 골게. 골게. 이야, 강아지. 얘는 나 쭈꾸미. 쭈꾸미가 지금 쭈꾸미도 초대예요? 아니 아니요, 지금 좀 있는데 지금 꽤 부드럽고 되게 부드러워요. 아, 봄에 먹는 거는 알 때문에 먹잖아요. 알 차면 질겨져. 아, 알이 없는 대신 얘는 부드러워. 부드럽고. 네. 우와, 이거 또 바닥바닥. 와, 근데 다 안 캐네요 얘네들은. 예, 얘는 안 캐. 오. 나 숙제는 제 집에 갔어요. 먼 바다로. 벌써 갔어요? 벌써 가버렸어요? 숙제가? 맛이나 선뜻선뜻 하고 근데 얘는 봄이 철이라면서요? 네, 지금부터 굉장히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근데 알찬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야! 아. 여기 차면 여기에 빨개. 이쪽에가 양쪽으로 빨개 가지고 나와요. 살짝. 이제 여기는 들어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빨고소름 해요. 사고 있는 거죠. 와, 육안으로는 좀 전문가분들만 아시겠네. 예, 예. 아니야, 비전문가들도 여기 보면 딱 들어보면 여기가 불고소름 해요. 그럼 얘 얼마라고 하셨죠? 2만 원. 2만 원? 예. 예. 키로에? 예. 둘이 먹으려면 1kg만 돼요. 1kg면 돼요? 아, 예, 그럼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4만원인데 3kg만 가져가세요. 아, 많이 마셨지. 죽은 거 아니야? 얘는 죽은 거예요. 자연산은 막 죽어서 와요. 금방 죽어. 아, 엄청 크다. 예, 얘는 잡자마자 죽는 애들이에요. 아, 이게 수염이 왜 이렇게 길어요, 얘는? 예, 자연산은 수염이 길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새우? 대하. 그냥 대하? 예, 자연산 대하. 뭐 흰다리 새우 이런 거? 흰다리는 양식. 양식이고? 네. 안 끊어져요, 이거? 잘 안 끊어져요. 우와. 잘 안 끊어져요. 아, 근데 크기가 장난 아니죠? 한 3개 정도 먹으면 배불러. 이야. 네, 얘도 좀 주세요, 그러면. 아, 맞아. 여기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여기 옆에? 여기? 엄청 식당 같은 네. 꽃게는 3마리. 새우는 8마리, 여기에 서비스 1마리 더, 9마리. 구입 완료입니다. 초장집도 안내해 주셨는데요. 바글바글 맛나게 드시고 계셨던 이 집은 엄진의 식당. 메뉴판 확인 좀 해볼까요? 은근히 예민해지는 상황이죠. 상차는 기본 1인 5,000원. 샤브샤브 등 요리는 키로당 10,000원. 소주 맥주는 4,00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김치를 비롯한 6가지 반찬이 나왔는데요. 부족하면 얼마든지 셀프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래 주스로 스타트. 짠. 그리고 우와. 왕새우찜 먼저 나왔습니다. 오동통통 대하 자연산 왕새우찜. 지금도 통통하지만 11월 더 쌀쌀해지면
더욱더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답니다. 가격도 훌쩍 뛰고요. 암튼 올해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때문에 전어 꽃게는 줄었지만 새우는 오케이랍니다. 폭염 덕을 본 새우, 희비가 엇갈립니다. 좀 일줘야겠네. 껍질 가게의 달인 마나님이 나섰습니다. 남성들이야 먹기나 잘하지 이런 거 까는 건 젬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댕댕댕댕댕. 재빨리 머리 까서 구이로 부탁드렸습니다. 예, 구워주세요. 와, 이게 저희 거예요? 네. 꽃게탕은 잠시 후에 만나고요. 새우는 맛이 있는데 까기가 힘들어. 어? 잘 까네? 잘 까지는데? 오, 크니까 그런가 봐. 됐다. 잘 까죠? 어. 그 이쁜 눈깔 사탕 같아. 짜잔. 와, 완전 탱글탱글해. 세 마리만 먹으면 배부르겠다. 사이즈가 진짜 와이프 주먹만 했습니다. 짜르짜르. 진짜르. 좀 식어서 비닐 벗어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까기. 새우는 짭짤, 마늘린 손은 감칠맛. 짠! 초장에 찍어 쇼. 크게 한 입 쇼. 저는 간장에 찍어 쇼. 이때 빠질 수 없는 생명수, 우린 올리브. 이어서 왕새우 머리구이. 딱 봐도 바삭바삭해 보입니다. 새우깡의 그 표지 모델 같지? 누가 누가 이쁜가. 와, 풍미가 되게 진해. 와. 새우도 쌈 싸먹어봤습니다. 새우 쌈. 원래 회 아니면 상추 안 주시는데 조금 부탁드렸습니다. 웃으며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우를 쌈 싸먹는 거 참. 새우도 많이 먹으면 이게 싸서 먹어야 돼. 새우도 쌈해 먹으니까 맛있어. 그래서 저도 한 쌈 했습니다. 와사비 바르고 김치 올리고 고추에 마늘 야무지게 싸서 한 입 슈. 서천의 밤은 기포 같고 꽃게탕 국물도 기포만 같습니다. 냄비가 어마어마하게 트다. 와. 찜으로 먹기엔 아직 살이 안 올랐지만 탕으로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암캐 제철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대신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요. 보기만 해도 국물이 완전 시원해 보였고요. 짭조름한 바다 향과 된장의 향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이건 한전 10년 묵은 숙취도 해소시키는 해장국. 와, 된장 베이스라 이게 오, 구수하게 난다 진짜. 마나님 먼저 한 술, 저도 한 입. 국물이 아, 끝내줘요. 국물 맛있어. 자, 오. 짠. 이제 게살 추르륵 팔 차례. 이야, 이거 봐.
봄이 아니라 이게 꽉 차진 않았어도 그래도 오우 상당히 들었네 벌써. 알이 성게알처럼 살짝 보였던 꽃게 안케. 숙회는 떠났지만 끝까지 우리 바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올림 손이 슬슬 바빠졌습니다. 제 턱과 손은 더 바빠졌습니다. 와, 뜨거. 오, 맛있다. 만올림 먹는 모습만 봐도 제가 다 배불렀습니다. 포항입니다. 만올림 혼자 다 먹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입. 찍느라 못 먹었던 왕새우도 두 마리 한 번에 슝. 이제 마무리 타임.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습니다. 여기서 갈등 밥이냐 라면이냐 심도 깊은 고민 끝에 둘 다 먹기로 했습니다. 와, 나무새우까지.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지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남겨놓은 새우도 합재해서 꽃게새우 마리국밥 호박은 달달 무는 시원 해장국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여기에 깍두기까지 그 맛은 이럴 수가.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스토리 꽃게탕 라면. 냄비가 구웠고 어디 야외 나와서 그냥 단체로 먹는 것 같아. 진짜 마무리 양보할 수 없는 맛. 국물이 진국인 꽃게탕 라면입니다. 한입 부르륵 바르던 찰나. 아 이거 식혀야 돼. 너무 뜨거워. 한 방에 먹으면 재미없죠. 만한님 이제 방송인 다 됐습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맛은 끝내줬습니다. 따봉. 정말 맛있게 배 터지게 잘 먹었고요.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의 빠른 원상복귀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